우선 저희 나이대의 청춘 하면 무한한 잠재력이 있다고 하는데, 또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불안전한 자기 자신의 모습이나 또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때문에 많이 불안하기도 한것 같습니다. 요즘 저희 베리베리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이런 불안감 때문에 걱정도 많이 하시고 또 고민도 많으시고 소외감도 느끼신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시간들을 저희 베리베리가 함께 나누고 또 공감하는 과정을 통해서 함께 소외감을 극복하고, 그리고 또 저희 베리베리의 팀 이름처럼 작게나마 저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좋은 방향으로의 혁신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2020년 저희 베리베리의 슬로건으로 페이스잇이라는 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네, 소개를 너무 잘해줬어요, 은찬 씨. 근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고민을 하는 동물은 인간밖에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고민이 더 소중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베리베리도 그 고민을 하는 순간, 지금 베리베리로서 고민하는 그 순간을 자신과 마주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많은 분들이 또 이런 고민을 하는 베리베리와 함께 고민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앨범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앨범 발매를 앞둔 소감도 들어봐야 될것 같아요. 누가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연호 씨? 안녕하세요. 연호입니다. 네, 이번 앨범은 또 앞에서 경림 선배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나 자신을 마주한다 라는 뜻이 있는데요. 또 저희 베리베리 멤버들은 이번 앨범을 준비하면서 각자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슬프고 힘들기도 한 저희 자신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런 마음들을 또 담은 앨범입니다.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게참 쉬운 것 같지만 정말 어려운 일인데요. 그쵸? 그렇죠. 예. 자, 그 과정은 어땠는지. 이 앨범이 6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예. 그동안에 정말 어떻게 보냈는지, 그리고 각자 어떤 생각들을 느꼈는지도 궁금해요. 좀 한번 들어볼게요. 네, 민찬 씨. 민찬입니다. 이번 앨범에선 기존에 저희가 보여드렸었던 청량미, 밝음, 그리고 또 에너지 이런 모습들이 조금 더 단단해짐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춤 연습, 노래 연습뿐만 아니라 운동도 열심히 하면서 내면과 외면 모두 단단하게 만들었고요. 또 국내 팬분들뿐만 아니라 해외 팬분들을 만나 뵐 기회도 많았었는데, 이렇게 팬분들께 너무 얻은 활력들이 커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쵸. 팬의 사랑은 힘이죠. 예. 네, 동원입니다. 또 저희 앨범 컨셉이 Face Me만큼 베리베리의 멤버로서 그동안 활동해온 모습들을 좀 돌아보기도 하고, 이번 앨범을 비롯해서 앞으로 저희 베리베리가 어떤 모습을 보여드릴까 멤버들과 의견도 많이 나누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나 자신도 마주하지만 멤버들과 또 대화를 많이 나누고, 그동안 6개월 동안 눈물을 겸비하게 된 베리베리네요.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자, 이번 페이스 미 앨범을 시작으로 앞으로 또 계속해서 상처받은 우리 청춘들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드릴 계획이라고 알고 있는데, 베리베리 멤버분들도 이 청춘의 한가운데 지금 서 있잖아요. 그쵸? 한분한분다 그럴 텐데, 내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 청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솔직한 이야기 좀 들어보고 싶어요. 네, 계열입니다. 계열 씨. 네, 저희 베리베리 멤버들뿐만 아니라 친구들이나 팬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청춘은 아름다운 점들도 많지만 힘들고 어려운 점도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청춘은 현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 페이스 미가 이제 대중분들과 저희 베리베리가 만들어갈 첫 번째 스토리인 만큼 함께 공감하고 위로하며 이렇게 네, 좀 이렇게 진행하고 싶었는데, 네, 그래서 네, 힘든 점들이 저희 베리베리 멤버들도 정말 많아서 또 함께 공감하며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네,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 같아서. 맞아요. 뭘할때 이게 맞나? 내가 잘하고 있나? 네. 늘 고민하고 걱정되는데, 옆에서 멤버들, 친구들이 너 잘하고 있어, 이게 맞아라고 해주면 그것만큼 큰 힘이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쵸? 네. 맞아요. 네, 동원입니다. 저희 개현이가 말했듯이 아무래도 연습생 생활 때는 또 이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항상 있고, 데뷔하고 나서는 저희 앨범이 나올 때마다 정말 제대로 된 저희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지, 또 대중분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항상 있었거든요. 또한 어린 나이에 친구들이 이제 가족과 떨어져서 지내는 멤버들도 있고, 정말 멤버 개개인의 걱정과 그룹의 고민들이 공존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앨범을 만들면서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있다는 생각도 많이 들어서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이 앨범을 통해서 많이 나누고 싶었어요. 그 이야기를 진짜 많이 나눌 수 있는 기회인 게 베리베리 같은 경우는 앨범 참여를 같이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앨범의 색깔이 곧 또 우리 멤버분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네. 그런 계기가 되는 거겠죠. 자, 베리베리가 앨범 이번에 참여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앨범 준비 과정은 어땠는지 좀 들어보고 싶어요. 네, 저희 네 기현입니다. 저희가 뮤비와 트레일러 촬영을 위해서 저랑 민찬이 형이랑 호영이 형이랑 학교를 방문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졸업한 지 한 2, 3년 정도 됐는데 오랜만에 가는 학교라서 되게 설렜고 추억도 새록새록 이렇게 돋아서 되게 기분 좋았어요. 보통 정말 오랜만에 갔어요. 그러면 2, 30년 만에 갔다고. 2, 3년 만에 학교를 갔는데 굉장히 오랜만에 갔다고. 네. 예, 너무 좋네요. 자, 바로 그 뮤직비디오 티저 맞죠? 네, 네. 예, 굉장히 인상 깊던데 뮤직비디오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아, 네, 민찬 씨. 네. 이번 뮤직비디오를 찍으면서 제가 굉장히 많이 뛰었는데요. 가끔은 저도 제 자신이 좀 불안한 감정을 느낄 때가 많았었는데 이제 그때를 떠올리면서 뭔가 불안한 제 자신에게서 도망가는 듯한 그런 장면을 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호영입니다. 그리고 레이백 뮤직비디오 본편에서는 얼굴들이 겹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그 부분에서 멀티플 이고라는 거를 표현해봤습니다. 기쁘고 슬프고 모든 순간의 나를 받아들이고 나 자신을 마주한다고 나 마주한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진짜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은 거죠. 네. 그렇죠. 네. 다양한 모습의 나를 담은 거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새 앨범 Face Me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다섯 트랙이고요. 첫 번째 트랙은 포토입니다. 어떤 곡인가요? 네, 이 포토라는 곡은 또 Face It 캠페인의 서막이라고도 할 수 있는 시작을 알리는 곡입니다. 지금 나오고 있죠? 네, 우리 연호 씨가 또 소개를 잘 해주셨는데 시작을 알리는 곡 조금만 들어볼게요. 네. 작년에 우리 베리베리 그 첫 네. 번째, 두 번째 미니앨범과는 색이 굉장히 달라요. 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또 전혀 다른 색깔들이 나올 텐데 두 번째 트랙 바로 한번 넘어와 보도록 할게요. 바로 타이틀곡이죠. 레이백입니다. 자, 주시죠. 자, 연호 씨가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레이백. 네. 레이백이라는 단어 뜻 자체가 긴장을 풀다, 마음을 편안하게 갖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또 그 의미대로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더 솔직하게 진짜 내 안에 진짜 나를 마주하자 라는 의미를 담은 곡입니다. 지금 근데 사실 이렇게 듣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또 아무래도 라이브로 들어야 진짜 그 곡의 느낌을 받잖아요. 그렇죠. 혜연 씨, 네네. 한 소절만 좀 부탁해도 되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불러보겠습니다. 좀 더 솔직해진 너와 내와 내게 너둠 속에 터질 듯 피어난 Your broken heart 날 이끈 이 밤. 역시 라이브로 들었을 때 그 감동이 네, 네. 예, 어마어마하네요 정말. 너무 좋았어요. 자, 포토 타일 때 아까 잠깐 포인트 안무를 보여주셨어요. 네, 네. 레이백 안무 맞죠? 네, 맞습니다. 그거 어떻게 좀 안무도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아, 네, 물론이죠. 아, 좋습니다. 동아 씨가? 아, 용승 씨가? 노래 부탁드릴게요. 네. 셋, 네. Show me your face, lay back, lay back, ready or not. 아, 네. 와, 지금 너무 좋았는데 지금 우리 기자님들이 이 사진을 열심히 찍어주셨는데 반대 방향에 계신 분 아, 찍기가 힘들었어요. 네.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네. 몸을 틀어서 네. 네. 그렇죠. 이쪽 와야죠. 자, 노래 주세요. 네. Show me your face, lay back, lay back, ready or not. 짧지만 아주 강렬한 오, 포인트 안무 네. 보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게 왠지 뭐 하여튼 짧게 보면 궁금해요. 더. 제가 티저를 몇 번을 돌려봤는지 몰라요. 아, 정말요? 네. 이제 6시면 저희가 온 곡을 만날 수 있겠지만 네. 저희는 잠시 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뮤직비디오
뮤직비디오도 잠시 후 공개될 예정이니까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자, 다음 곡, 세 번째 트랙 파라다이스인데요. 이 곡은 굉장히 많은 의미가 담기지 않았을까 싶어요. 동원 씨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제목부터 뭔가 행복한 느낌이 들듯이 이 노래는 팬송입니다. 네, 저희 팬클럽 이름이 베러와 또 이제 모든 파라다이스를 합쳐서 만든 합성어이고요. 베러분들과 함께하는 모든 곳이 파라다이스라는 의미를 담았어요. 저희가 직접 작사와 작곡에 참여하면서 진짜로 저희 팬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를 진솔하게 담아봤습니다. 팬송이군요, 이게. 네. 분명한. 네. 팬분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좋은 선물이 될 수 있는 곡입니다. 네. 네. 파라다이스라는 곡이었고요. 근데 이 노래가 이미 살짝 사실 공개가 된 적이 있었죠? 그렇죠. 네. 민정 씨? 저희 앨범에 CD only 트랙이 한 곡씩 있어요. Thank you next라는 제목으로 이제 다음 앨범에 대한 스포를 주는 트랙인데 이 곡이 바로 지난 앨범 베리치엘의 Thank you next 곡이었습니다. 팬분들께서도 들으면 되게 반가워하실 것 같고 반응이 아주 기대가 되는 곡입니다. 그동안 앨범을 낼 때마다 다음 앨범과 연결고리가 있었던 거네요. 네. 이런 준비된 그룹 같음이라고. 예. 아, 너무 좋아요. 이런 또 힌트, 스포가 또 다음 앨범을 기다리는 이유. 네, 그렇죠. 찾아볼 수 있는 또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마치 미스터이그처럼. 네, 기대가 되는 그런 말씀이셨어요. 자, 그럼 이제 네 번째 트랙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커튼콜입니다. 개현 씨, 어떤 곡인가요? 네. 커튼콜은 함께하는 이제 모든 모습들을 무대 위에 특별한 장면으로 귀한 가사가 정말 인상적인 곡인데요. 네, 아무래도 무대 위에서 느끼는 감정들이 되게 표현된 만큼 공감가는 구절이 많은 곡인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팬분들 생각도 많이 나는 곡입니다. 이번 앨범은 진짜 베리베리의 팬분들이 너무 좋아할 만한. 네. 그쵸? 네. 그리고 입덕하기에 굉장히 좋은. 아, 네. 그런 앨범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자, 그러면 마지막 곡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곡 제목은 모먼트라는 곡인데요. 제목에서 약간 이제 오는 느낌이 있어요. 어떤 순간들인가요? 네, 연호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함께 하는 순간들을 기억하자는 내용이고요. 또 베리베리만의 특별한 겨울 위로 힐링송을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겨울 위로 힐링송. 네. 네. 지금 들으면 딱 좋은 곡이네요. 맞습니다. 네. 조금만 더 들어볼게요. 진짜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곡이네요. 네, 네, 예. 힐링이 되는 이런 곡. 자, 이렇게 베리베리의 세 번째 미니앨범 Face Me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앞으로 펼쳐나갈 이야기가 더 많을 것 같고 정말 많은 이야기가 이번 앨범에도 담겨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무궁무진한 팬들에게도 굉장히 기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앨범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 기대가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그동안 베리베리 여러분들이 모든 앨범이 두 종류로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네, 두 종류로 나왔었어요. 오피셜 버전이 있고요. 그리고 DIY 버전이 있었는데 이 DIY가 베리베리의 전매 특허였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 늘 앨범이 나올 때마다 팬 여러분들이 더 기대를 했는데 이번 앨범도 역시 DIY 버전 발매되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요. 미리 정보를 좀 누가 주시겠어요? 네, 보입니다. 뒤에 나오네요. 네. 네, 저희 팬클럽 이름인 베러와 팬송인 파라다이스를 합쳐서 베러다이스라는 컨셉으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네, 이번에도 역시 직접 찍은 사진으로 저희가 직접 디자인을 했고 이번 앨범이 Face Me만큼 저희도 각자를 돌아보고 또 우리 베러 여러분들에게 더 어떻게 더 친근하게 다가가서 이야기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면서 멤버들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담은 것 같아요. 네. 네, 네, 호영입니다. 저희 디아라의 앨범 보시면 마치 러브장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맞아요. 저희 팬분들이 좋아해 주실 거라고 저희가 믿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러브장 같기도 하고 태양 같기도 하면서 저는 일단 이 그 팬클럽 이름이 베러인데 이번에 네. 파라다이스 합성으로 해서 베러다이스라는 것도 굉장히 감동인데 저 디자인 용승씨가 하셨나요? 네, 맞습니다. 와. 그렇습니다. 용승입니다. 이번 DIY 앨범 자켓 디자인에 제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는데요. 디자이너로서 좀 말씀해주세요. 네. 파라다이스를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많은 고민을 하다가
약간 섬 같은 느낌을 주기 위해서 야자수도 넣었고, 앞서 동원이 형이 얘기했듯이 내지도 멤버들 각자의 개성대로 꾸며서 그거에 대한 보는 재미도 아주 쏠쏠할 것 같습니다. 이름부터 디자인까지 얼마나 고민이 깊었는지도 느껴지고, 네. 그리고 진짜 전문가가 한 느낌이지 않습니까? 아, 잘했다. 예. 감사합니다. 이러다가 이제 다른 그룹들도 의뢰 들어오겠어요. 예. 대단, 너무 예뻐요, 정말. 그리고 또 베리베리 하면 이 DI에서 빠질 수 없는 게 뮤직비디오죠. 아, 네. 그렇죠. 장 감독님? 예. 네, 이번에도 어떻게 기대해봐도 되겠습니까? 아, 이번에는 기대를 많이 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자신감을 약간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아, 이제 이번에는 저희가 좀 더 특별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저희가 좀 더 팬분들이 받아들이기에 여태까지 DIY 뮤직비디오랑 좀 더 차별성을 둘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희 2020년의 슬로건이 Face It이잖아요. 그쵸. 그게 시작된 만큼 또 이제 저희 베리베리가 시작한 첫 리얼리티, 지금부터 베리베리의 첫 촬영지였던 정동진에 가서 저희가 촬영을 하였습니다. 아, 그 장소를 다시 갔군요. 네네. 굉장히 의미 있었겠어요. 네, 아니 근데 진짜 얼마나 많은 또 성장이 있었는지, 얼마나 또 준비를 많이 하는지 제가 자료를 좀 준비해봤어요. 자료 주시죠. 야, 이거 열심히 했네요. 직접 지금 다 노트잖아요, 제작 노트. 그렇죠. 예. 이 제작 노트가 개원 씨의 민찬이 형의 제작 노트입니다. 네, 데뷔 앨범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DIY 앨범이랑 뮤직비디오를 이렇게 만들면서 또 저희만의 시그니처를 좀 성공스럽게 좀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기쁩니다. 진짜 꾸준한 거를 이길 수가 없거든요. 네. 예. 계속해서 지금 1년 동안 더욱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더 다음이 기대되는, 이 지금 노트를 보니까 더 믿음이 가네요, 정말. 예. 기획 단계부터 편집까지 멤버들이 모두 직접 소화해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민찬 감독님, 자, 뮤직비디오에 대해서 이제 조금 전에 설명을 해주셨고, 강민 씨도 좀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저희가 민찬 형을 비롯해서 저희가 일단 DIY 앨범 그리고 또 뮤직비디오를 통해서 지금까지보다 조금 더 성장된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솔직해야 돼요? 뮤직비디오하고 앨범 만들면서 저희가 좀 힘들었던 점이 이걸 어떻게 하면 더 잘 보여줄 수 있을까 라는 고민 많이 했고, 그런 고민 끝에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제가 또 힘들게 만들고 또 열심히 만든 만큼 여러분들이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민이 깊을수록 팬분들과 그리고 대중들 좋아할 수밖에 없죠. 네, 맞아요. 하지만 감독님과 또 우리 멤버분들의 의견이 다를 수는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막내 강민 씨 솔직하게 얘기해줘. 창 감독님이 무리한 욕을 했다라든지. 저는 창 감독님의 말을 다 따랐고요. 네. 창 감독님이 생각보다 생각을 많이 하고, 네. 많은 공을 들였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 의심 없이 다 따라줬습니다. 그 노력하는 과정을 봤기 때문에 무조건 따랐다. 동원 씨. 네. 네. 이번에 창 감독님이 이제 시작하기 전에 스케일이 많이 커졌어요. 이번에 뮤직비디오가. 네. 네. 그래서 이 스케일이 커진 것에 대한 동의를 미리 구하더라고요. 이렇게까지 커지고 힘들어질 텐데 괜찮겠냐. 모두 흔쾌히 승낙을 해서 저희 즐겁게 촬영이 됐습니다. 창 감독님, 제작비가 좀 늘었군요. 네, 맞습니다. 제작비가 늘었죠. 잠시 후에 그 뮤직비디오 만나보시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DIY 뮤직비디오 저희가 언제 만날 수 있는 거죠? DIY 뮤직비디오 같은 경우는 여태까지 저희가 항상 공개해오는 방식처럼 활동 막바지에 DIY 상영회를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아, DIY 상영회 꼭 초대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최초로 개봉합니다. 좋습니다.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